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주로 이제 편리 기능이라고 해서 수정 부분 또는 뭐 단축키 개념으로 쓰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면 좀 불편한데 이 방식을 쓰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드릴 건데 우선 우리가 이제 사각형 그리기 배웠잖아요. 렉탱글 기능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자, 먼저 REC 명령어 치시고 REC 첫 번째 좌표는 0,0. 두 번째 좌표는 뭐 100,100으로 합시다. 100,100. 그 다음 Z엔터, A엔터, Z엔터, E엔터 화면 조절해 주시고 REC 엔터, 그 다음 0,0, 그 다음에 100,100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Z A 그 다음 Z2 치시면 화면 조절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뭘 배울 거냐면 뭘 배우실 거냐면 여러분들이 CNC 선반 시간 때 배웠던 그 못따기와 못깎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따기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챔퍼가 되겠고 못깎기는 필렛이 되죠.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 기호로는 얘는 C로 표기하고 얘는 R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못따기와 못깎기, 챔퍼와 필렛, 그 다음에 C와 R로 표기한다. 명령어는 얘는 CHA 단축키에요. CHA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F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못따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못따기. 자, 못따기에는 CHA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D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거리값 입력하시면 돼요. 자,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에 맞춰서. 자, ESC 누르신 다음에 CHA 엔터, D 엔터, 그 다음에 수평 거리값 얼마, 수직 거리값 얼마. 여러분들 못따기를 배워서 아시겠죠? 못따기는 수직, 수평, 거리값이 같죠? 같은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CHA 엔터. 자, 밑에 옵션 중에 D라고 있죠? D 거리, D 엔터. 자, 거리값 얼마 주시? 10죠? 10, 10 엔터. 자, 첫 번째 거리값 1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 안에 10 들어가 있죠? 그게 자동 입력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값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굳이 10을 더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엔터 한번 치시면 수평 수직에 거리값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선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진행이 되죠. 한번 진행해 보세요. 클릭 클릭. 입력 후 수평 수직선 클릭하면 못따기가 완료되는 거죠. 자, 못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하되 못따기 값을 5 정도 줘볼게요. 5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ESC 누르고 CHA D 엔터 숫자 5 입력하시고 다시 입력하시고 5 엔터, 5 엔터 또는 5 엔터,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5 가로 세로 5mm짜리 못따기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못따기 도면은 다 이렇게 못따기 기능, 챔퍼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못따기 말고 그 테이퍼 형상 거리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CNC선반 시간 테이퍼 형상 많이 봤을 텐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밀링 시간에도 이제 이런 형상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테이프 형상. 그래서 이걸 쭉 금을 거봤더니 거리는 20,
X축은 20이에요, X방향은. 그 다음에 Y축은 한 뭐 1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는 그냥 뭐 좌표로 그리셔도 돼요. 상대좌표로. 근데 이제 못 따기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 똑같이 진행하시면 여기 수평 수직 거리값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수평은 20 넣어주시면 되겠고, 수직은 10을 넣어주시면 돼요.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제, 뭐 도형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작업을. CHA 치시고, CHA, 그 다음 D까지 치신 다음에, D까지 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20, 엔터. 그 다음에 10 엔터.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20을 넣었잖아요, 기자.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20 넣은 위치를 무조건 처음에 찍으셔야 돼,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20 거리가 이 수평선이잖아요, 기자. 수평선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직선을 찍어주면, 이렇게 거리 20에, 그 다음에, 그니까 가로죠. 그 다음에 세로가 10인, 이런 테이퍼 영상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주의할 점은 첫 번째에 입력한 20을 우선 찍어야 된다. 거기 맞춰서 위치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못따기 하다 보면 간혹 이 현재 이렇게 못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사실 지금 요 거리값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선이 제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요 선들이 제거가 되는데, 요 선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선이 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 선이, 요 선을 제거를 안 하고 못 따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옵션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어떤 옵션을 추가시키냐? T라는 옵션이 추가돼요, 여기 T. T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트림과 노트림이 있는데 T 엔터 하시고 그다음에 N 엔터를 치셔야 돼요, N 엔터. 이렇게 추가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ESC 누르신 다음에 CHA 엔터, D 엔터, 10 엔터, 그다음에 10 엔터.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T 엔터. 거기 보면은 자르기가 자르지 않기가 뜰 거예요. 거기 밑에 커맨드 창이 보시게 되면. 그럼 난 자르지 않겠다 그러면 N 엔터 치시면 돼. N 엔터.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못 따기가 됐지만 선이 남아있는 이런 형상으로 되죠. 요게 노트림 기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게 다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안 잘라지니까 안 잘라지는 것 같아도 뭐라 하더라고요. 또 왜 안 잘라지냐. 그러면 다시 자르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TN을 TT로 바꿔줘요. TT. TN터, TN터 하시면 잘라집니다. 요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감 잡으신 분들. 자, 똑같이 CHA 엔터, D 엔터, 10 엔터,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 T 엔터, T 엔터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못따기 기능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데요. 우선 여기까지 좀 배우세요.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추후에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따기 설명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갈게요. 필렛. 필렛은 똑같아요. 못깎기. 못깎기는 못따기와 똑같은 개념이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못따기와 필렛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좋은 게 이제 CA선반에서 이 기능들 다 배웠을 거예요. 원래 제 시간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선 이 교과목이 배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CA 선발 시간 때 배웠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필렛 같은 경우에는 F 엔터죠. F 엔터. 그 다음에 얘는 RAR, R 엔터 치시고 반격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T 이러면 잘라진 거고, 자르기. 그 다음에 이거를 N으로 바꾸시게 되면 자르지 않기가 되는 거죠. 자르기 않기, 자르지 않기, 자르지 않기가 되네. 단어로 하여튼간 단어는 무시하고 TN만 신경 쓰세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 엔터 치시고 R 엔터, 그 다음에 10 반경값 넣어주시고 클릭 클릭.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필렛되는 형상이죠. 그 다음 다시 F 엔터, R 엔터, 10 엔터 하신 다음에 T 엔터, N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자, 요 반대쪽 안 잘려졌죠? 얘는 이제 못따기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못따기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렛은. 그래서 못따기와 못깎기, 필렛과 챔퍼, C와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고 옵션도 변경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지 익숙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르기, 자르지 않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예, 치수 기입하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혹시 치수 기입하시는 분들은 요거, 요걸로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요거. 반지름. 요걸로 치수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하는데 지지선 하지 말고 그냥 치수, 수평치수라도 뽑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못따기 같은 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고, R은 요 명령어, 반지름 명령어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다 그리려면 시간이 한참 가니까 그러면 안되고 그냥 간단하게 부분적으로만 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못따기 필렛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에만 집중해 주시고 먼저 도면 분석 들어갑니다.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은 최고 큰 파이가 몇 파이냐? 140파이죠? 근데 140파이의 거리값은 20입니다. 아직까지 파이와 거리, 그러니까 길이를 헷갈려 하시면 안되고 180, 그러니까 140에 20짜리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REC 명령어 치시고, REC 한 점 찍으시고요. 골뱅이 20,140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못따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배웠던 못따기 CACA D엔터, 3엔터, 3엔터, 그 다음에 T엔터, T엔터 하셔가지고 자르기로 해서 이렇게 못따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 재입력어, 엔터 치시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키 둘 중에 하나, 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해당되고, 그래서 엔터를 계속 치시거나 스페이스키를 치시면은 명령어, 재입력이 돼서 못따게 완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모서리에 못따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못따기 기능을 안 배우시면은요, 이거 다 일일이 그리셔야 돼요. 좌표 계산해가지고. 여기 우리 옛날에 했던 기억나시죠? 여기에 점이란 점은 다 구하셔가지고, 요점도 구해야 돼요, 좌표를. 요점도 구해야 되고, 요점도 구해야 되고, 여기 좌표, XY 좌표를 다 구한 다음에 일일이 다 그리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못따기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꼭지점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파이 50에 길이 20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파이 50에 길이 20. 자, 우리가 현재 제대로 이거를 그리진 않을 거고요. 편법을 쓸 거예요. 야매를 그리거든요. 야매. 자, 야매도 어차피 결과만 똑같으면 돼요. 자, 야매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 REC 명령어 치시고, REC 아무데나 찍으세요. 아무데나 찍고 골뱅이 20 콤마 그 다음에 50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 그려질 거예요. 직사각형.
됐나요? 20, 50? 이렇게 20에 50짜리 그리시면 돼요. 그렸죠? 자, 그렸으면은 얘를 무브, 우리 전시회 무브 기능 배웠죠? 무브, M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M 엔터 이 도형을 다 잡아요.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점 잡으시고 오른쪽 중간점 잡으세요. 기준점 그 다음에 이동하는 점은 요 직사각형의 왼쪽 중간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다 그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 야매를 그리는 기능이 야매.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못하게 해주시고 CHA 그 다음에 D엔터 1.5엔터 못하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 안쪽이 문제예요. 안쪽 이 안쪽에 R3 있죠, 필렛 부분. 요거는 아마 만들기가 어려우실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야매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노트림으로 자르지 않기로 하면 가능해요. 자르지 않기로. 그래서 F엔터 R엔터 하셔가지고 3엔터 집어넣으신 다음에 R3이니까 그 다음에 T엔터 N엔터 하셔가지고 자르지 않기로 하면은 여기가 완성이 돼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걸 자르기로 하게 되면은 어디 한쪽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다 못 그립니다. 요거를 이제 다 없앨 건데 없애는 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대략 야매로 그렸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이 시간은 못다기와 필렛만 배우는 거니까 나머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만 집중하세요.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요거 연습은 좀 이따 하세요. 다 배우고 나서 명령어. 연습 끝나신 분들은 지워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명령어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제 못다기와 필렛 연습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배울 건데 현장에서는요 CAD를 제대로 안 배웠어도 이 기능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도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정도가 여기 해당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간격 띄우기, 또 하나는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배우시게 되면은 현장에서도 웬만한 도면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도면을 그렸어요. 사실 저도 CAD를 학원에서 제대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저도 야매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보면서 혼자 독학으로 이제 공부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가는 건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격 띄우기와 잘라내기인데 간격 띄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옵셋이라는 기능인데 옵셋 단축키는 알파벳 O입니다. 이게 옵셋이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잘라내기 기능은 트림이라고 해서 TR 기능을 써요. TR 그러니까 얘는 트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림.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과 잘라내기 트림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 자 그러면은 먼저 간격 띄우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는요 얘는 수정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 도형이 있어야 돼요. 도형이 있어야 함. 그래서 그리기로 도형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형을 먼저 그려봅시다. 자 먼저 ESC 눌러주시고요. 라인 L엔터 치시고 그 다음 직교 모드 F8번 눌러가지고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려요. 이렇게. 직교 모드 살리시면은 수직선과 수평선 잘 그릴 수 있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명령어 O 엔터 칩니다. O 엔터 O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거리값 넣어주시면 돼요. 거리값은 한 20 정도 넣어볼까요? 20 엔터 그 다음에 원본 도형 클릭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을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5엔터. 5엔터 치시고요. 그래서 거리값 20엔터. 그 다음에 원본 도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가리킨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셋은 명령어 계속 살아있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간격이 현재 20이라는 거죠. 20. 20mm. 간격으로 계속 옵셋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도 마찬가지. 5엔터, 30엔터 하신 다음에 거리값 달리 했습니다. 한번 다시 똑같이 옵셋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30mm 간격으로 지금 옵셋을 진행한 거예요. 자, 이 옵셋 기능은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각선 있잖아요. 대각선. 이런 대각선도 옵셋이 적용이 돼요. 대각선도. 대각선도 옵셋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C 명령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도 옵셋이 실행이 돼요. 사각형도 옵셋이 실행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전시회 봤던 원 있죠? 원. 원도 옵셋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옵셋은 어떤 도형이든 다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여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그거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직 우리 수강생분들은 지금 배우느냐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눈치가 아직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자,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역으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명령어로의 도형을 그렸어요. 나는 이 하나의 선만 옵셋하고 싶어. 하나의 선만, 요 선만, 수직선 하나만. 근데 옵셋을 했더니만 얘가 전체가 다 돼버리네요. 나는 얘만 하고 싶은데, 요 선만.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지금 바쁘시니까. 이게 많이 또 쓰여요. 예를 들어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난 여기만 옵셋하고 싶어요. 하나만. 선 하나만. 뭐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자, 그럴 때는 명령어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명령어 하나도 배울게요. 어차피 세트 메뉴니까. 옵셋에서 이제 또 세트로 들어가는 게 뭐냐? 뭐가 있냐면, 그, 분해. 분해 기능이 있어요, 분해. 분해 기능이 있는데, 얘는 단축키가 XX. X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익스플로러 있나? 내가 다뤄가지고 생소한데, 저도. 잘 안 써가지고. X 엔터.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면 돼요. 끝나요. X 엔터 치시고, 도형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X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은 분해가 돼. 이렇게 분해가 되죠? 다 됐으면은 이제 옵셋 들어가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한쪽만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분해 기능.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폴리건 다각형 그리기라든지 기타 이제 이렇게 약간 복합적인 형상을 그릴 때 옵셋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분해 기능, 아마 익스플로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익스플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 기능이 있어요. 조인이 뭐냐면 이거를 분해한 걸 다시 역을 묶는 거죠. 그 조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J 엔터 치시면 돼요. J 연결시킨다는 뜻인데, J 엔터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선 다 선택하시고, 전부 도형 전부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역으로 이제 분해된 게 이제 역으로 묶입니다. 이게 조인 기능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저도 이 기능은 잘 안 써가지고. 자, 제이 엔터 치시고, 자,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자, 다시 원사복귀 됐죠, 이렇게? 다시 옵셋을 시켜보면 알겠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다시 묶였네, 그죠? 요게 조인 기능. 그래서 정리하자면, X와 J는 이것도 세트로 가는 거지, 세트. 그래서 얘는, 분해.
얘는 연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옵셋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세트로 따라와 주셔야지 도면 그리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옵셋은 설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자, 트림으로 갑시다. 트림이 이제 제일 재밌고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트림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트림은 경계선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이용해서 선을 잘라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 엔터 치시고, 자, 여러분도 십자선 그리세요. 같이 합시다. 그냥 십자선 그려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 필요해. 도형이 필요함. 두 개 이상. 명령어 순서는 TR 엔터. 그 다음에 경계선 클릭. 그 다음에 자를 선, 자를 선 클릭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 엔터가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엔터.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 됐으면은 진행할게요. 자, 먼저 TR 엔터. 자, 경계선 클릭할, 경계선 수직선 한번 잡아볼, 수직선, 수직선 잡고. 경계선이 얘가.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경계로 한 이 수평선. 뭐 왼쪽이든 오른쪽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잘라지는 게. 그리고 한번 잘라진 거는 더 이상 경계선이 없으면 안 잘라져요. 얘는 안 잘라집니다. 참고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워야 되냐. 그냥 델리트 키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레이저 또는 델리트 키를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R 엔터. 이번엔 수평선 경계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수직선의 윗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잘라지죠. 그리고 얘는 안 잘라져요. 밑에 거는 아무리 클릭해도 안 잘라져요. 그럴 경우에는 델리트 키로 지워야 된다. 그거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스탠다드 방식, 기본형.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오토캐드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작업자한테 편하게끔 이제 변신을 해가요. 변신. 그럼 어떻게 바뀌냐?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TR 치시고 TR 엔터 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클릭하시면 잘라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TR 엔터 한번 쳤죠? 한번 또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클릭 클릭하시면 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자르기가 완료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요게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방식을 많이 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활용하냐. 얘도 저 활용할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 그려놓고 십자선 그려놓고,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트림 명령어 엔터 두 번 치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버리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형상을.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십자선 그린 다음에 또 TR 명령어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 거. 활용 용도는 아주 무한대요. 얘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선을 막 그려놓은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이 되는 부분은 필요한 대로. 이런 게 트림의 장점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72 다시 연습 예제 보세요. 연습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하나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72 연습 예제. 자, 우리가 아까 명령어를 모를 때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야매로 막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얘를 무브로 해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야매로. 근데 사실 야매로도 이것도 다 돼요. 그리기는 불편한 것 뿐이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배웠던 명령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기준선을 그려놓고, 기준선은 전체 거리가 65mm죠 자, 65mm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40짜리 40짜리면 20. 아,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선을 늘릴 수가 있는데, 선을 어떻게 늘리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20mm만큼 그렸어요. 20mm. 근데 도면을 보시면 40mm잖아요. 40mm 기죠. 그리고 40mm인데 요게 중간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밑으로 20mm만큼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선을 클릭을 하면 점 3개가 나오죠. 그 상태 끝점을 잡고 밑으로 가리킨 다음에 20엔터 치면 선이 늘어나.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수직선을 먼저 40mm 그려놓고 그 다음 수평선을 65 그리셔도 되죠.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은 늘릴 수가 있어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옵셋 하는 게, 옵셋. 자, 옵셋 하면은 먼저 10mm 옵셋. 이렇게. 그 다음에 20mm 옵셋. 위아래로 20, 20. 됐죠? 그 다음에 못따기 CHA, D, 엔터, E, 엔터. 못따기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요. CHA 엔터, D 엔터, T 엔터, T 엔터, 아, E 엔터, T 엔터, T 엔터. 못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 그럼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다시 20mm만큼 옵셋 하십니다. 20mm만큼 옵셋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선을 25mm만큼 옵셋하시면 되겠고, 25mm. 그 다음에 이 선 있죠? 이 선을 늘리셔야 돼. 요렇게, 그죠? 늘릴 때는 그냥 5mm씩 늘리시면 되겠죠. 아까처럼 5mm씩 선 늘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도 잘라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잘라, 여기 잘라 주셔야 되겠고. 여기. 그 다음 여기는 C1.5죠? CHA, D 엔터, 1.5 엔터, 1.5 엔터. 여기도 못따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못따기 또 완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선을 늘리실 때는 이렇게 쭉 늘리셔가지고요. 쭉 늘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완성되니까. 그리고 선 늘리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이 정도만 배우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짧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여기 작업을 하시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잠깐 보세요. 이 필렛이나 못따기 기능 중에 장점이 뭐냐면, 장점, 자, 이 못따기와 필렛은요, 장점이 뭐냐, 이렇게 선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 선이 이렇게 엇갈려 있어도 다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코너에 필렛을 준다. 그러면은 선이 자동 연장이 돼. 이렇게 연장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쓰셔도 되고, 선이 꼭 연결돼야지만 모서리 필렛이 되거나 못따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가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그렸는데 여기를 그냥 트림처럼 잘라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TR 엔터 치시고 얘를 그냥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귀찮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필렛 가셔가지고, 필렛 가셔서 R값 있잖아. R값을 0으로 하신 다음에 그냥 그 필렛 주시면 그냥 잘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트림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건데, R값이라든지 챔퍼 기능을 0으로 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 모서리가 직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팁 기능, 팁.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72, 그 다음에 뒷짝이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가능하실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고 하다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좀 질문 좀 해주시고요. 계속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G72 연습 예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저 사각형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사각형을 이용하면 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큰 거 먼저 20,140 여러분, 제가 혹시 사각형 명령어로 글쓸 때 주의할 점은요, 아까 우리 익스플로어 폭파시킨 거 있잖아요. 익스플로어로 얘를 꼭 폭파시켜주시고, 폭파시켜주신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일 때, 무브로 하실 때, 요 선은 필요 없고, 요 나머지 세 선만 잡은 다음에, 얘는 기준만 잡아줘. 요 선 기준. 기준만 잡고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선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막상 저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하는 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트림을 하다 보니까 날라가요. 날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날라가죠. 저도 날라갈 때는 당하지 마시고 선을 또 추가로 그리세요. 선을 또 추가로 그리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선 3개짜리 다시 한 번만 요거 잠깐만요. 자, 이 방식은 주의할 점이 직사각형 그렸을 때 이게 선이 묶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선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나중에 선이 겹쳐버리면 나중에 뭐 어떤 문제점이 야기시킬 수 있어서 선을 이제 여기를 빼는 거죠. 빼는 거는 익스플로어로 해서 X 엔터 폭파시켜 주시고 분해 그 선 3개만 잡을 수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얘만 옮겨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기준점이 요 선의 요 중간점이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M 엔터 무브로 하신 다음에 다 잡아주시고 요 3개만 그 다음 엔터 하시고 기준점은 여기 얘를 잡아주고 여기서 중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중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금방 그려진 거죠. 그 다음 얘를 지워버리시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얘가 한 번에 또 날아가 버리네.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사각형 명령으로 잡혀 있어서 폭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다 날아갔는데 이럴 때는 아예 그 필렛 주실 때 노트림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를 필렛을 먼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 잠깐 노트림 다시 F 엔터, R 엔터, 3 엔터, 그 다음 T 엔터, N 엔터. 이렇게 노트림으로 하시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필요없는 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연결시킬 필요는 없네요. 그 다음 앞에 못다 하기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파이 40의 길이 10자리는 또 마찬가지 REC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골뱅이 10,40으로 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얘를 폭파 그 다음 무브 그 다음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주시면 또 완료. 그 다음에 CHA D 엔터 E 엔터 못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 요렇게
요게 훨씬 편할 것 같아. 막상 제가 아까 해봤는데. 그 다음 아래 반대쪽도 REC 명령을 이용해서 골뱅이. 오른쪽은 5mm. 가로가 5mm이고 세로가 100mm죠.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폭파.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점과 중간점으로 이동.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못다겐 C1이네요. CHAD 엔터 1엔터 못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 그 다음에 요 안쪽은 노트림으로 하셔야 돼요. F 엔터 R 엔터 E 엔터 하신 다음에 노트림 T 엔터 N 엔터 노트림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C 한 점 찍고 골뱅이 5,70. 그 다음에 폭파시켜주시고. 그 다음 무브. 그 다음 중간점 잡고 이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C1에 R2 CHA 가셔가지고 D 엔터 1 엔터 그 다음에 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F 엔터 R 엔터 E 엔터 그 다음에 노 트림.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REC 명령어 5엔터 콤마 40 폭파시켜주시고 무브. 그 다음에 못다기만 주면 되겠네요. 역시 HA D엔터, E엔터, E엔터, T엔터, T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니? 뭐가 있냐면 이 방법도 있고.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 그 밀러 기능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하기는 불편한데. 이게 여러분들 명령어를 많이 배우시게 되면 그리는 방법은 다 달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반만 그려가지고 대칭 복사하는 기능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옵셋으로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좀 기능 연습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명령어를 많이 써야 되니까요. 다 하신 분들 뒷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뒷장도 똑같이 축도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명령어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도면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먼저 4번 보세요. 4번 4번이 제일 쉬운 도면인데 4번 여기 보면 4번 있고 4-1 있고 4-2 4-3 쭉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4번의 왼쪽 걸 다 그렸어요. 근데 그 왼쪽 게 끝이 아니고 왼쪽 골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골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트림의 장점이죠. 그래서 먼저 왼쪽 골을 복습사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골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골 먼저 그려볼 건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각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하시려면은 저 제 템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REC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사각형 하나 그려야겠죠? 골뱅이 60,60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십자선을 그려야겠죠? 십자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큰 원 중간점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2P, C 엔터 2P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끝점, 중간점, 중간점이 여기 먼저 그려야겠네. 이렇게 중간점 잡히겠다. C의 2P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원 두 개를 먼저 그려놔야지 여기 중간점이 잡히겠네요. 다시 C의 2P 끝점, 중심점. 다시 C의 2P 중심점, 끝점. 그 다음에 C의 2P 교차점, 중심점. 그 다음에 C의 2P 중심점, 끝점. 이렇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C의 2P 가셔가지고 여기 끝점과 여기 중간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에 나머지 CT, C엔터, T엔터 수평 수직선 찍으신 다음에 선 두 개 찍으신 다음에 3 반격값 3 C엔터 T엔터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3엔터 C엔터 T엔터 밑에도 똑같이 3 그 다음에 C엔터 T엔터 밑에 오른쪽도 똑같이 순서를 순서대로 찍으신 다음에 3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상단 거 완료시킵니다. 1차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 밑에 거 이어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REC 명령어 한 점 찍고 골뱅이 60,60. 그 다음에 얘는 직경이 20이네요 그래서 중심점 찍고 D 엔터 20 엔터 마찬가지로 C 엔터 중심점 찍고 D 엔터 20 엔터 또 C 엔터 중심점 찍고 D 엔터 20 엔터 전시에 카피 명령어 배웠죠? 카피 명령어를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원 4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십자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 원 교차점 찍고 5엔터 두번째 원 교차점 찍고 10엔터 세번째는 15엔터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옵셋을 배웠으니까 옵셋 이용해서 5엔터 숫자 5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두 번 반복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은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카피를 하셔가지고 CO 얘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 작업 들어갑니다.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끝이 아니고 바로 TR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트림 명령어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돼. 작업을 진행. 그리고 여러분들 CAD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확대 축소 좀 잘하세요. 확대 축소 이렇게 확대 쭉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잘 잡히죠. 이걸 너무 화면을 너무 넓게 본 상태에서 선택하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림이 안 먹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 그래서 위에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TR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잘라주시고. 이렇게 완료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자 그리기가 다 완료되신 분들은 카피를 하셔가지고 얘를 하나 카피하세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카피하시고 요거 하나만 카피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거 사각형 다 지워주시고 요렇게 다 요렇게까지만 남겨놓으세요. 요렇게까지 요거 가지고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우선 원 4개 좀 만들어 놓으세요. 요거 그냥 지우시면 돼요. 카피하시고 카피하신 다음에 카피를 하셔가지고 안에 것만 쏙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전 시간에 명령어 설명 중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이 안 된 게 있어서 그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접원은 그려봤는데 접원. 접원이란 게 이거 이거. 접원.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 근데 접선은 안 해봤어, 접선. 접선이라는 건 뭐 역으로 가는 거, 역. 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리는 거죠. 걔는 어떻게 그리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 라인 명령어 엘엔터 치시고 엘엔터. 자, 엘엔터 치셨으면은 쉬프트키 왼쪽 손 누릅니다. 자, 왼쪽 손으로 쉬프트키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있죠? 접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 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딱 접점이 잡혀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이 원과 이 원이 접하는 선이 그려져요. 자연스럽게. 여기 연결이 좀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RE 명령어 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RE 엔터. 자, 다시 라인 명령어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또 여기 한번 클릭해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좀 돌아가 버렸네. Shift키를 잘못 사용하면 이게 화면이 회전되어 버리네요. 조심하시고 마찬가지 여기 반대쪽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또 반대쪽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원이 접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과 원은 이렇게 직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형상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연습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뒷장 4-1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4-1은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고 이제 마무리 질 거고요. 그 다음에 4-2와 4-3은 여러분들 각자 이제 그리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4-1을 저랑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4-1 같은 그 원과 원호와 그 다음 직선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실 때 우선 어디 먼저 그리셔야 되냐면 원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과 원이죠. 원과 원의 중심점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원과 원의 중심점. 즉 직선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려달라는 거죠. 보조선. 자, 봅시다. 거기 도면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파이 30 부분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파이 20 부분이 있죠. 그 파이 30과 파이 20에 대한 그 원과 원 사이에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보조선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좀 이해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저 빨간색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 라인 명령어 치시고 L 엔터 그 다음에 한점 찍고요. 자, 직교 모드 살리세요. F8번 먼저 가로로 66mm 이동합니다. 1차 가로 66mm 그 다음 세로 38mm. 자, 이렇게 보조선을 먼저 그리시라는 거죠. 가로가 66mm 그 다음에 세로가 38mm짜리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자, 이 선이 다 그려졌으면은 노란색도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외형선을 이제 그리시면 돼요. 외형선은 자, 원 먼저 그릴게요. 먼저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먼저 그립니다. C 엔터 끝점 찍고 D 엔터 30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끝점 찍고 D 엔터 20 엔터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R40 있네요. 원의 중심점 찍고 40 엔터. 반대쪽은 R20 이네요. 원의 중심점 찍고 20 엔터. 이렇게 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다 그려졌으면은요, 얘는 지우세요. 보조선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보조선은 지워도 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CT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먼저 C엔터 T엔터 TTR 자 여기 위쪽에 있는 R100 있잖아요. 얘는 포인트를 어디 찍어주셔야 되냐면 바깥쪽 여기 바깥쪽 접점 하나 반대쪽 바깥쪽 그러니까 R40에 바깥쪽 접점 하나 R20에 바깥쪽 접점 하나 찍어주시면 돼.
그 다음 R값 100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R100은 이런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 엔터 T 엔터 먼저 접점 위치를 바깥쪽 안쪽 말고 바깥쪽을 차트 찍어주시고 그 다음 100 엔터 그 다음 R20 있죠? R20도 마찬가지로 C 엔터 T 엔터 아 이번에 안쪽 찍어주셔야 돼. 안쪽 아래쪽에 안쪽과 안쪽을 찍은 다음에 20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럼 다 그려졌죠. 다 형상이 다 그려졌으면은 트림, TR, 엔터 두 번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형상 완료. 되게 단순하죠? 자 이게 한번 보면 되게 쉬워요. 그죠? 쉬운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 마찬가지 4-2 4-2 두 번째 장 4-2 도면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4-3 4-3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도면 나갈 수 있으면 그때 또 도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